always fooled ya before you found out. Drink up, it's last call, last resort, but only the first mistake. And I'm two quarters and a heart down, and I don't wanna forget how your voice sounds. These words are all I have, so write them, so you need them just to get by. Won't you show me a little bit of spark? You've been saving for his mattress. Dance, dance, we're falling apart to have time. Dance, dance, these are the lies you love to lead. Dance, this is the way they love. If they knew how misery loved me.아, 노래 이렇게 꾸져? 아이씨, 좋은 거 들어야지. 안녕, 안녕 못해 이 개새끼들아. 아, 오늘 왜 이렇게 귀엽냐? 반갑습니다, 와다바님. 그날 앤 멋있긴 응이 왔습니다. 채팅창에 제발 이상한 거 도배하지 마, 이런 거. 아이, 강퇴하기도 귀찮네. 블랙 넣어야지. 에이씨. 블랙 넣어야지. 블랙 넛. 블랙 넛. 블랙 넛. 야, 그리고 아까 뭐 어떤 애가 계속 계속 폰번호 쓰는 거야, 폰번호. 근데 이게 애매한 거야. 아니, 내가 저 폰번호 쓴 사람 강퇴하면, 어? 사람들이, 어, 저거 왜 강퇴했지? 설마 모독번호인가 하면서 막 장난칠까봐. 괜히 그런 안쓰러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퇴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계속 하길래 블랙 넣었습니다. 그 분명히 그거야. 어? 지 괴롭히는 얘. 어? 현실에서는 아무 깨갱 못하면서, 어? 지 괴롭히는 얘 여기 막 올 괜히 였다가 막 한번 올려보고, 야 내 전화다 씨발 한들아 전화 이봐 말빨 되냐 이러면서 막 일부러 어그로 끌고 그 다 지 번호가 아니고 다 그러니까 지 괴롭히는 얘들 번호예요. 나도 해봐. 아니야, 나는 괴롭힘 당하진 않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얘들 번호로 회원 가입을 했어. 그니까 뭐 게임 가입할 때, 번호 할 때 꼭 그 회원 가입할 때 그 걔 친구 번호를, 그럼 걔 폰에 계속 뭐 썬 온라인 아니 뭐지? 뭐 제라 온라인 뭐 이벤트 뭐 아니? 그때는 전부 문자였기 때문에 되게 어? 뭐 설레임을 남겨줬죠 내가. You always fold just before you found out. Drink up, it's last call, last. 그때 비번 찾을 때는 뭐 폰으로는 아니고 그거였어. 질문 답변. 뭐 자기 자신의 본물 이름은 뭔가요? 무조건 자기 이름이나 뭐 가족 이런 거 아니 컴퓨터. 그랬었죠. 아침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경험담 하나요? 지금 하고 있잖아. 경험했던 걸 말해주고 있잖아 지금. 어? 육지담이 경험담 모개탐 지발. 괜히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요. 괜히 그것 때문에 라임 짜 맞추고 싶어지니까 괜히 막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모동님. 시험 공부하느라 요즘 못 들어왔는데 여전히 재밌는 방송이네요. 뭐 하지도 않는데 뭘 하지도 않았는데. 야, 그리고 아프리카 뭐 바뀌었대 이거? 환나님이다. 오, 갓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부담스럽냐?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 내 방송 튀어나오면 아싸라 아싸리 하겠지만 내 방송이 아니잖아. 갓나님 역시. 죄송합니다. 아이고 사심이 좀 들어갔네요.
이거 구글 너무 따라 있어, 이 개새끼들. 구글 좀 닮았나요, 이게? 불편해, 이거. 아, 물론 이거에 익숙해질 거예요.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점은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적응력이에요, 여러분들. 영화에서 봤어요. 영화에서 막 외계인이 막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적응력이다 하면서. 아니, 그 인간이 말했었네. 막 외계인 무찌를 때막 하면서 막 마지막 핀시 막 총인가 칼로 딱 찌를 때딱그 말하고 죽이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이상한 거 바뀌었네요. 이거 귀찮네 이거. 잠깐 봤는데 어이씨 성인 씨발 어이씨발 개새끼 한번 성인 뭐하냐 볼까? 아야야야 성인? 에 뭐야 없네 다술먹술 먹방이네 아이라이 술 먹방이네 에이, 이게 인터넷 방송이냐 아이라 이건 케이블이지 아닙니다 오 떴다 그렇지 아니 계속 보여줘 야 봐봐 센터 딱 뚫지 센터 이거야 이거 음에 박혔네 예 미안 아무튼 뭐 노래 제목 뭐예요? 글쎄 저도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오늘 라스트 오브 스할 거예요. 오늘 켜낭 온게임들 보니까 켜낭에 라스트 오브 스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빨리 해야겠구나 생각 들더라고요. 오늘 거의 잘하면 엔딩까지 볼 것도 같고. 자 네이버 TV 캐스트 많이 사랑하시고. 그다음 제가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배고파서 요리하는 걸 올렸어요. 제가 자취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어렵더라고요 요리가. 오우 씨발 화질 왜 이래? 잠깐만. 오우 씨발 화질 왜 이래 이거? 아니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아니 2060 2160은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쇠고기야 이거 미치게 안 되겠다. 야뭐 요리 방송 이렇게 화질이 좋아? 아니 내폰뭐왜 이렇게 좋아? 어쩐지 내 폰이 업로드 할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3분가량인데. 한 20분 걸리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뭐 이런 거. 미쳤네. 이건 뭐야? CG? 프랑스어? 좋습니다. 자, 프랑스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의 요리. 네. 쇠고기 수프. 네. 물, 일단 한 컵. 일단. 저 채팅. 예? 채팅창 좀 보여줄게요. 2컵. 일단, 반? 3컵? 아, 이게 몇 3컵. 센치도. 2컵 반. 다음은, 미? 나? 홍콩? 홍콩? 부족한가? 맞나? 젖는다. 붓는다. 반컵 더? 젖는다. 노란다. 뻥이다. 젖는다. 덥다. 걸쭉한데 이거 뭘더 필요하다. 놓는다. 젖는다. 똥 싼다. 젖는다. 또 젖는다. 왼손으로도 젖어준다. 저저 다시 바꿔서.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3분이라며. 왜 이렇게 알약이가 많아? 소고기인가? 오, 거품 난다. 오. 젖는다. 시계 방향으로 젖는다. 가끔 멈춰서 반시계 방향으로. 왼손도 그렇게 한다.
후추도 넣는다. 후추. 아, 소금이었다. 먹기 싫다. 글자 쓴다. 개 같은 거. 모독. 뜨겁다. 완성된 것 같다. 담는다. 너무 많다. 뿌듯하다. 먹는다. 먹어본다. 맛있게 먹겠다. 껍데기나 먹는다. 존나 망했다. 말 그대로 존나 망했다. 그러니까 맛이 이상했어요. 소금도 소금인데, 아니 분명 후추통이야. 후추통. 아니 레알 후추통 같은 후추통. 여러분 후추통 아시죠? 그 말 해갖고 막 여기에 동그란 거 많고 있잖아요. 막 있는 거야. 딱 보니까 후추인 거야. 아이씨, 이거 후추통. 어릴 때 그 후추통 썼었죠, 이인비 형.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처음에 알갱이, 그 막 알갱이 있잖아요. 그걸 거품기로인가 풀어준다는데 제 집에 거품기가 있을 리가 있나요? 그걸 몰랐죠. 그걸 처음에 찬물로 막 풀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프 처음 해봤습니다. 에이. 아무튼 해서 먹었는데 그냥 대충 어거지로 먹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영상 잘 올릴라는지 모르겠는데, 예. 올릴란가 모르겠는데 가끔 뭐 요리하면 올릴게요. 그리고 물 너무 많아요. 걸쭉했어. 걸쭉해야 돼요. 닥쳐! 걸쭉했어. 모두님 뒤에 저 있어요. 아, 개소리. 어, 근데 모바일이네? 일리가 있어. 혹시 몰라. 진짜 내가 고개를 돌리면 진짜 있을 수도 있어. 없네. 아무튼 야, 근데 어렵다 요리. 아, 거지 같은 거. 근데 제가 요리를 잘 안 해 먹거든요. 아무튼 많은 사랑 하려면 하세요. 자, 제빵 자격증 땄어요. 어, 난 죽빵 자격증 있어. 죽빵 대. 여러분 TV에 테이즈 런너 나오나요, 광고? 제가 TV를 볼 때는 어디 뭐 다른데 뭐야? 저는 그 뭐 WWE 이런 거밖에 안 봐서 광고는 모르겠는데 아직 안 나오죠. TV에 나온다고? TV에 나와? 아, 진짜? TV는 좀 다르다면서요. 그 동영상 거랑 TV는 막 저희가 회전 못만 탄다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되지? 투니버스에 나온다고? 진짜? 헐, 소름. 지금에서야 투니버스는 되게 어린이를 위한 거의 뽀로로급 어린이, 그러니까 막 초등학생까지를 위한 그런 곳인데 옛날에는 되게 쩔었거든요. 그 CJ가 인수만 안 했으면. 투니버스에 나왔다고요? 아, 뭔가 기분이 묘하네요. 야, 이래봐도 TV에는 꽤 나왔어. TV에는 좀 나왔어. CF 지금 세 건 찍었네. 미쳤네. 야, 미쳤다. 크으, 작년에 서든어택, 블랙스쿼드, 올해는 테이즈런너. 응? 물론 아직 응? 또 찍을 수도 있겠지 뭐. 응? 야, 근데 테이즈런너는 주연이야. 왜 그래? 내가 그 서든어택이랑 블랙스쿼드는 엄청난 엑스트라였지만 이번에는 주연이라고. 이거 어?
거의 우리 주 우리 어 이번엔 우리가 주연이었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유 요즘 진짜 피곤하네요. 아이고 내일 또 뱉고야 돼 뱉고. 아 귀찮네. 모돈이 오늘 페북에 올린 글 뭐예요? 뭘 모르 올린 페북 글 안 올렸어. 뭔 개소리야. 아 이거 제가 라면을 샀어요. 일본 라면이래. 샀는데 고기가 없었다니까. 보면 돈코츠 라면이야. 보면 계란까지 있고 고기까지 있어. 나 그건 줄 알고 시켰는 샀는데 레알 없어. 뒷면 보니까 준비해놨던 고명을 라면 위에 올린다 라고 써져있어. 미친거 아니야? 아 미친거 아니냐고. 아 그럼 이거 왜 놨어? 개같은거 준비해놨던 고명을 라면 위에 올린다 개새끼야. 아 당연히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통코츠 야 돈코츠 라면인데? 돈코츠는 돼지뼈인데요? 어? 그럼 우리말로 써줘야지. 돈 돼지뼈 돼지뼈라면 써놔야지. 아 그럼 아무나 안 먹겠구나. 아니 돈코츠 하니까 돈코츠? 뭐 고기네. 고기 야 딱 보이니까 고기네. 일본어 모르는 사람들은 딱 고기네 하겠지. 나 같은 사람들은 돼지뼈 써놔야 돼지뼈라면. 돈코츠 일본 발음 돈코츠 쯔 돈코츠. 네 피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 보조관님 이거 머저님 아치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아 짜증났습니다. 아유 별로였어요 솔직히. 그것도 물도 이상하게 넣어서 망했는데. 올해 지스타 현장에서도 뭐 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저희 지스타 이번에 올해 불려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안 불리면 불리겠죠. 어? 저희는 늘 사건 사고 없이 저는 그 정상은 아니고 그냥 밋밋한 자리 그대로 올라와 있으니까 한 11월까지 계속 이 자리 그냥 지키고 있으면 가요. 불러주죠. 근데 어디서 불러줄지 모르겠어요. 헝그리에서 불러줄 수도 있는데 헝그리에 작년 너무 작았잖아요. 부스 작은 게 아니고 작은 것도 둘째 치고 그 시청자분들도 되게 불편했잖아요. 그 왼쪽 구석지에 그 사람도 되게 많이 몰리는 곳인데 아 물론 우리 보려고 우리 인기 덕분이지만 그 되게 좁아서 여러분들 많은 뭐 되게 힘들었잖아요. 관리도 안 해주고. 맞아요. 그래도 헝그리 스태프분들이 조심하라고 계속 막 했는데 스태프도 욕이 나고 쌍놈 새끼들이 말이야. 너희들 위해서 다 할 일 있었는데 왔고 아이고 이쪽 좀 뒤로 와주세요 했는데 쌍욕이 나고 쌍놈 새끼들이 말이야. 금방 이 새끼들. 아무튼 이번엔 좀 큰 물에 아 큰 물고기는 여러분들 바다에서 놀아야 됩니다. 작년은 거기는 그냥 뭐 어디 욕조에서 욕조. 그래요 바다에서 놀아야 돼요. 어디 뭐 욕조에 나가 아무튼 뭐 다른 데서 불러줄 수도 있고 혹시 몰라요. 컨트롤 앤 부스 완전 진짜 물론 컨트롤 앤 그 뭐 그 자금이 많진 않아요. 거진데서 제일 쬐깐한 거 쬐깐한 부스 샀는데 거기 막 아닙니다. 근데 컨트롤 앤 하면 뭐 할 게 없네. 컨트롤 앤 해봤자 진짜 저희 할 게 없어. 그냥 만약에 열린 한다면 그냥 의자 우린 앉아 있고 그래 우리를 파는 거야. 사진 팝니다. 사인 파는 거야. 사인 괜찮은데. 여러분 사인 팝니다. 코멘터리 얼마 또 뭐 이름 적어주는 얼마 사진 플러스 얼마 뭐 패키지 세트 막 5만원 막 9만원 이렇게 받고 별로 알았다. 막 그래 티셔츠는 더 비싸. 티셔츠는 좀 싸. 8만원.
근데 앞쪽에 달라면 공짜. 너무 재밌어. 죄송합니다. 앞쪽은 우리가 돈 주고 죄송합니다. 장난입니다. 아무튼 모더니 얼굴 차 티셔츠 미쳤냐? 미쳤냐고. 뭐라고? 모독 감금시키고 싶, 14시간 동안 게임 시킨 다음에 옆에서 구경하고 싶다. 모독 냈고. 야, 결국 나 감금 그거밖에 못해? 나 감금하면 더 글로벌한 걸 해야지. 이 소심한 새끼. 야, 뭐야? 이거네, 이거. 자, 아무튼 뭐, 예. 야, 괜찮지 않아, 여러분? 제가 저번주 헝그리에 대해 냈던 의견인데, 막, 튜브가 있어, 튜브. 튜브에, 뭐, 예를 들어, 탑이바람 죄송합니다만, 대전령님이 막 불어. 그럼 이 튜브 안에는 정령님 숨으로 가득 차겠지? 저 이쪽 튜브는 빌랑. 빌랑이나 쥐가 막 불어. 그럼 빌랑이나 쥐가 막 쥐의 숨길 들어가겠지. 이걸 파는 거야. 상품성 같이 쩔지 않습니까? 아 물론 우리나 이거 차라리 다른 연예인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AOA 아이유 막 하면 난 100% 사. 예를 들어 막 대정령 그러니까 정령형이 막 이러는 거야. 여러 가지 한 가지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예를 들어 대정령 이거 불기 전에 그 스테이크를 먹이는 거야. 스테이크 맛. 스테이크 맛 에어. 파는 거야. 스테이크 맛 에어. 뭐 여러 가지 맛을 파는 거지. 괜찮지 않아요? 아, 스테이크 맛. 아. 괜찮지 않아요? 얘도 뭐 빌랑이는 떡볶이. 떡볶이 맛 에어. 별로? 어, 알았어. 나도 별로. 사실 굉장히 별로. 아, 물론 우쩡한 소리입니다. 킥킥. 뭐더니 가면 벗은 얼굴 보여주세요 라고 도배하셨는데 보여주겠냐? 그럼 네 신속설 좀 보여줘라. 근데 보여줘. 그럼 나는 철컹. 죄송. 금치가 안 풀렸을텐데. 카스 아정하지 마세요. 오늘 라스트 오브 어스 할 겁니다. 오늘 엔딩 볼 거예요. 라스트 오브 어스 한 10시 10분까지 좀 노가리 깔게요. 지금 9시 59분인데 예. 어이 큰일 났다. 노가리 녹화 안 했네. 아아아 어이 큰일 났다. 야 노가리 녹화를 안 했어. 아유 다시 반복하자. 여러분들 뭐 G스타에서 뭐 여러분들 그리고 숨구멍에 뭐 그거랑 그 망했네.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게 생방송을 오신 분들만 느낄 수 있는 재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방송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만 거의 혜택이라고 생각하세요. 가끔 녹화가 픽셀이 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한 30분 동안 떠들었는데 녹화가 안 됐네. 20분인가. 자 7월 21일 입대님 고맙습니다. 자, 제 방송을 생방송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아프리카에서 모독을 치면 그 유명한 그 패턴업 BJ 모독 있습니다. 거기 바로 접니다. 들어오시면 될 거예요.